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번호 꼭 기억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박정우 심사역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채무조정 지부방문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앱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원가입과 두 번째로 본인 확인용 공동인증서를 앱에 등록하여 주세요. 혹시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본인 신분증과 계좌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인증서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부 방문 예약이 보이시죠? 지부 방문 예약을 누르신 후에 하단 예약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입력하고 주민번호를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인증하기를 누른 후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관 동의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신용회복 지원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에 동의해 주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항목마다 끝까지 내려보시고 동의하기를 누르신 후 마지막에 체크박스에도 동의함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 제가 끝까지 안 읽은 약관이 있었나 봅니다. 약관은 꼭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화면은 정보 입력인데요. 본인 정보를 체크 후 연락처에 본인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방문 목적에 우리는 신용회복 지원 상담이니까 채무 조정을 누르시고요. 예약 장소에 방문을 원하시는 시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권의 서울중앙지부를 선택해 볼게요. 예약 가능 일자에 예약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여 주시는데요. 여기서 예약 가능한 날짜는 각 지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예약 가능 시간이 나오죠. 예약 가능 시간에 선택을 누르면 예약이라고 바뀌면서 아래 예약 버튼 색깔도 바뀝니다. 예약을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 화면이 나오면서 예약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사전 신청서 작성은 방문 전에 정보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방금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방문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예약일이 다가오면은 방문 알림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반드시 챙겨 가셔야 하는 것은 본인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 외에 채무와 관련된 우편물이나 법원에서 수령한 등기문서 등 상담 시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휴대폰으로 앱 조작이 다소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번호 꼭 기억하여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